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안녕하세요. 뱀개구리 아저씨입니다. 이 귀여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동물의 이름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 동물의 형태와 분포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통해 생태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이 동물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이 녀석은 큰산개구리입니다. 영명으로는 코리안 라지 브라운 프로그라고 불리며 학명은 라나 우에노이입니다. 우리나라와 IUCN에서는 생물들의 보존을 위해 종들의 멸종 위험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적색목록 범주를 살펴보면 최소 관심은 멸종 위험이 가장 낮고 주니어, 치악 순서로 올라갈수록 높은 멸종 위험도를 나타냅니다. 큰산개구리는 IUCN과 한국에서 모두 최소 관심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큰산개구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서도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큰산개구리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큰산개구리의 크기는 주둥이 끝부터 총 배설관까지 4에서 7cm로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종에 속합니다. 큰산개구리는 채색변이가 심한 종입니다. 등면의 바탕색은 주로 갈색이나 황색을 띠며 흑색의 작은 반점들이 불규칙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등면의 양측면에는 가느다란 두 개의 윤기선을 가지고 있으며 눈 뒷부분부터 고막 뒷부분까지 뚜렷한 흑색 또는 짙은 갈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면의 바탕색은 주로 회백색이나 황백색을 띠며 개체에 따라 불규칙한 검은색의 반점 무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산개구리 세 종은 형태적으로 비슷한데요. 이들을 형태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산개구리는 세종중 크기가 가장 작고 주둥이 가장자리에 뚜렷한 줄무늬를 가지고 있어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다음으로 큰산개구리의 배면은 주로 흰색을 띠며 반점 무늬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계곡산개구리는 주로 황백색을 띠고 턱 부분과 개체에 따라 배면까지도 반점 무늬들이 존재해 종간 구별이 가능합니다. 산개구리들의 알은 덩어리 형태로 한 개의 덩어리에는 여러 개의 나달로 구성되며 나달 사이에 접착도는 매우 높습니다. 산개구리 세 종은 산란한 알과 번식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한국산개구리와 큰산개구리는 주로 논습지와 웅덩이처럼 고여있는 물에 알을 산란하지만 계곡산개구리는 주로 계곡과 하천처럼 흐르는 물에 알을 산란합니다. 또한 한국산개구리의 알의 크기는 두 종보다 작아 구별이 가능하며 계곡산개구리의 알은 흐르는 물에 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위나 돌, 나뭇가지와 같은 물체에 붙여져 산란합니다. 큰산개구리는 어디에 분포하는지 알아볼까요? 이 지도는 큰산개구리의 관찰 지점 정보를 이용해 만들어진 큰산개구리의 밀집도입니다. 큰산개구리가 관찰되지 않는 지역은 흰색으로,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녹색, 중간인 지역은 주황색, 붉은색은 큰산개구리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큰산개구리는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나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종으로 제주도를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큰산개구리의 주요 핵심 분포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주변의 일부 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큰산개구리가 서식하는 고도는 어떻게 될까요? 큰산개구리가 분포한 지역의 고도 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13종의 개구리들이 분포한 고도 196m보다 약간 높은 고도 범위인 242m에 주로 분포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큰산개구리는 고도 117m부터 403m 사이에 주로 분포합니다. 큰산개구리는 어디에 서식할까요?
큰산개구리는 64%가 산림지역, 36%가 농경지역에 분포하여 가장 좋아하는 서식환경은 산림지역과 농경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큰산개구리가 선호하는 미소서식지를 살펴보면 산지 주변에 위치한 논습지나 웅덩이, 산림습지를 가장 선호하며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도 서식이 확인됩니다. 큰산개구리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큰산개구리는 주로 2월부터 9월까지 활동하며 10월이 되면 추위를 피해 동면을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번식기는 초봄으로 2월부터 4월 사이 주로 산지 주변 논습지에서 집단으로 모여 번식을 하고 주간보다는 깜깜해진 야간에 활발히 활동합니다. 큰산개구리를 관찰하고 싶다면 번식시기인 2월부터 4월 사이 강원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등 산지 주변에 위치한 논습지를 방문하시면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개체를 만난다면 집으로 데려오지 마시고 눈으로만 관찰해주세요. 개구리들도 자신의 집 주변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들을 보호, 관리,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물 다양성 감소종들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멸종 위험도 평가를 통한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UCN과 협력하여 고유종들을 세계 적색 목록에 등재하고 있답니다. 국가생물 적색자료집을 다운받고 싶다면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보세요. 더 많은 동물들을 보고 싶다면 국립생물자원관 생생체험으로 오세요. 생생체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전시되어 있고 색다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답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클릭하여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